얘들은 지금 사육장 속에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귀여운 노랭이들입니다. 알록달록한 석고바닥을 보시면 우와 저런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요? 하실 수 있는데 예쁘죠? 뭐랄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 개미 사육을 하다 보면 볼 수 있는 이런 점박이나 얼룩은 사실 개미 배설물입니다. 큐큐 개미굴. 이 사육장은요, 제가 오랜 기간 구상해온, 아니 구상은 몇 년 전에 끝냈고 구상했었던 진보된 사육장 시스템의 도면입니다. 아주 오래된 느낌이죠. 사실 개미 사육장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도면은 필요 없지만 이 사육장만큼은 있어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한다는 말은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다는 것으로 구독자분들에게 3,000만큼 아니 어린 시절 눈만 마주치면 개를 풀며 놀아주시던 성현이 3,000만큼 감사하다는 뜻이겠지요. 개미 사육장을 만들 때 저는 보통 흰색 석고를 사용하거든요. 물론 초경 석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흰 석고가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인데 뭐랄까 봉지라면이 먹고 싶지만 컵라면이 편해서 그거 먹는 느낌? 우수한 라면 회사의 석학들이 한낱 소비자에 불과한 저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뭐 아무튼 석고 사육장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석고의 색이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건 뭐 사실 개미 사육에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이면 몰라도 개미들이 똥 좀 아무데나 싸댄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검정 얼룩 좀 생기고 마는 거지요. 하지만 사람은 아무데나 그러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이건.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면 미관상 불편해 하십니다만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제가 개미 사육에서 좋아하는 대부분의 요소가 들어있는 사육장이 됩니다. 관찰이나 관리가 편한 평면 사육장이죠. 노랭이가 들어있죠. 더러워서 깨끗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아, 유토피아. 이 개미 사육장은 유토피아다. 사육은 편하게 편하게. 그런데 적당히 더러운 다른 사육장과 달리 이 사육장을 보면 아주 너무 더러워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바닥에 더 이상 흰색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만히 보더라도 뭔가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근두근한 그런 느낌이지요. 아니, 쿄님. 이건 이미 석고 사육장이 썩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썩었다뇨. 어떻게 그런 말을. 석고 사육장이 부패하기 전이다. 이게 옳죠. 음식을 선택하는 뷔페처럼 바꿔줄지 청소할지 그대로 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른 녀석들보다 이 녀석들이 유독 이렇게 더러운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오래 써왔거든요. 제가 21년도에 노랭이들을 잡아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풍년이 들고 한 세팅씩 왕국이 됐는데 다른 녀석들은 성장 속도도 나름 빨라서 이미 먹이 탐색장이 달린 새로운 사육장으로 이사를 가야 했지만 얘네만 인큐베이터 같은 신여왕 세팅 캡슐에서 마지막으로 돌봄을 받은 막바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다른 개미들보다 성장이 느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사를 못 시켰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눈치채시는 부분이 아니 쿄님 또 귀찮아서 그랬다 하십시오. 아주 만능이요 만능. 뭐만 하면 귀찮 나중에는 차막도 안 달고 막 그냥 하시는데 귀찮아서는 절대 아니고 얘네 잘못이 커요. 이렇게 벽에 애벌레를 붙이고 키우다가 알이나 애벌레가 막 뚜껑에도 붙고 그랬는데 사실 그러면 뚜껑을 못 열잖아요. 뚜껑 열면 애벌레들이 틈에 끼어 죽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평화롭게 살다가 새끼를 잃은 여왕은 또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냥 호다닥 밥이나 주면서 키웠습니다만 어느 날 적당히 석고의 습도가 내려가서인지 애벌레들을 바닥으로 내려놨다는 거죠. 헌집에서 새집으로 옮겨줄 절호의 찬스. 작은 왕국을 드디어 새 사육장으로 진출시킬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노랭이들의 애벌레가 많아서 아저씨 저희 집에 짐이 많아서 이사가 꽤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녀석들이 물어보는 얼굴인데요. 그건 너희 애벌레야. 다른 애들도 스스로 다 했어 하면서 가볍게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사가 가능하죠. 먼저 이 녀석들을 이사시킬 사육장이 필요한데 어떤 사육장을 사용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통의 평면형 사육장을 사용할까? 아니면 예쁜 세로형 사육장을 만들어서 사용할까? 너무 깊은 고민이죠. 평소라면 공장식 사육에 예쁜 건 불필요해. 역시 효율이지 했겠지만 저번에 세로형 사육장을 만들어봤더니 생각보다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보시다시피 세로형이 훨씬 그림이 예쁘게 나오죠? 아 이건 말고요. 그래서 세로형 사육장을 만들자라고 마음은 먹었었죠.
마음은요, 막상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개미 사육장 밸런스 게임을 하면 제작이 편하고 효율적인 평면 석고 사육장, 그리고 편한 제작을 포기하는 예쁜 세로형 석고 사육장, 이런 구도였지만 지금은 야매로 만들어 대충 만들기 편해진 세로형을 가르쳐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려면 만들기 번거로운 평면 석고 사육장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쁜 게 짱이지만 말이죠. 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제 아이디어 중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육장을 꺼냈어요. 이름하여 작동왕구는 5세 이상 사육장. 늦게 이사를 시켜주는 만큼 최고의 사육장을 주겠다는 그 신념, 양심. 이 사육장은 언뜻 보기엔 말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은 모습이거든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빨대 부품이 두 종류나 더 들어가기 때문이죠. 저는요,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개미 사육장을 구경하더라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외형보다는 사육장의 구조를 보는 편인데, 대부분의 개미 사육장은 직접 주입과 물통 충전형 두 종류의 수분 공급 시스템을 사용해요. 모든 사육장의 본질은 어떤 수분 공급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긴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사육 방식을 선택할까 고민을 시작하지만, 저처럼 탐욕의 화신은 아니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하나? 난 둘 다! 짜장과 짬뽕 다 주세요! 양념과 후라이드 다 주세요!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일단 첫 번째 시스템은 수분 공급구를 옆으로 달아서 뚜껑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수분의 보존을 위한 뚜껑을 서랍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어느 정도 뽑고 구멍에 물을 넣으면 서서히 안쪽 석고가 젖어가는 방식이죠. 기존의 사육장은 빨대가 안테나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하는 구조였거든요. 이게 영상을 찍을 때에도 관찰을 할 때에도 각도의 제한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지만, 위에다 구멍을 뚫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렇게 뚜껑에 구멍을 뚫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맞습니다. 옆에다 뚫게 만드는 것은 아주 번거롭죠. 그럼 이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대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거 같은 빨대마다 미세하게 다른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저처럼 운 좋게 동네 편의점마다 사이즈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으니, 없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먼저 빨대의 배를 가위로 갈라주는데, 이게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만들고 빨대를 자르면 다른 빨대를 덮을 수 있음 입니다. 이렇게 덮어준 후에 다른 빨대 하나를 조금 잘라주고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덧대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테이프죠. 테이프로 고정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틀이 완성됐죠. 이거 귀찮으시면 여기저기 동네 편의점이나 카페 돌아다니면서 빨대 사이즈 재보면서 부탁드려 받으시던지 하셔야 해요. 이제 준비는 끝입니다. 진짜 만들어 볼게요. 먼저 큰 빨대와 작은 빨대를 5cm씩 잘라줍니다. 이런 후에 빨대 양쪽 끝에 한쪽씩 라이터로 녹이고 핀셋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빨대가 쓰는 빨대 모자가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합치면 알약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빨대와 모자 모두 구멍을 하나씩 뚫어주고 모자 쪽을 아래로 돌려서 틀에 끼워주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필요할 때 뚜껑을 열어서 물을 주고 닫는 여닫이 사이드 수분 시스템은 이런 구조고요. 두 번째는 사육장 안쪽에 있는 물통 시스템인데, 우리가 혹시나 어쩌면 장기간 급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까먹었다거나 귀찮았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직접 습도를 조절하는 직접 공급 방식 말고 물통형을 쓸걸 하기도 하잖아요. 이 구조가 바로 사육장 내부에 급수기를 장착하는 빨대 구조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급수구가 나오고 물을 넣어준 후 다시 닫아줄 수 있죠. 이렇게 빨대에 장착된 석고로 개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주는데요. 자,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이건 사용될 케이스의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빨대의 길이가 어떤 경우엔 7cm, 9cm까지 되겠죠. 아무튼 사육장 가로 길이까지 잘린 빨대 중앙 부분에 2에서 3cm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주는데요. 구멍의 넓이는 길고 좁은 편이 좋습니다. 살짝 회를 떠주는 느낌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작은 빨대를 하나 꺼내주시고요. 빨대를 껍질 안에 집어넣고 중간 부분과 빨대 껍질의 끝을 체크합니다. 이번에는 1에서 1.5cm 정도만 회를 떠주시는데, 이게 빨대 회뜨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없어요. 그냥 날카로운 칼날을 안전하게 쓰시는 것 뿐이죠. 아무튼 이렇게 뚫어주고 안쪽에 솜을 채워주시는데요. 솜을 빡빡하게 채워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인형만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결국 솜을 채워서 물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솜이 아니라 실을 사용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다만 솜은 조금 더 물을 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라이터로 솜을 채운 한쪽 부분의 끝을 달궈주고 핀셋으로 잡아 밀봉해줍니다. 어때요? 짱이죠? 가장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빨대를 끼우고 그 상태에서 빨대 껍질을 끼우고 반대편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어렵죠?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끼워주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라이터로 막아주면 어때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수분이 주입되는 도구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면 석고를 부어주면 됩니다. 조경석고 없으면 그냥 석고를 쓰셔도 됩니다. 대신 물을 조금 적게 넣어서 단단하게 해주셔야 해요. 석고를 이렇게 넣어서 구멍을 막아주면 됩니다. 이러면 솜을 통해 가는 수분이 석고에 쉽게 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주 작은 구멍을 껍질 표시 끝부분 바깥쪽으로 뚫어주시는데 저처럼 크게 뚫어도 되고 작게 앞전 같은 걸로 뚫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흰색 석고를 부어주지만 빨대를 완전히 감춰서 안 보이게 할지 노출시켜서 수분의 양을 확인할지 하는 부분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는 수분 상태를 보는 것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육장계의 작동완구, 조작 가능한 주작 사육장이 완성입니다. 이제 개미들을 이사시켜줄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사육장에 달린 먹이장에 넣고 며칠 기다려주시면 귀여운 개미들의 이동으로 이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엔 깨끗한 사육장을 만들어줬으니 개미들이 깔끔하게 써주길 부질없이 기원해봐야죠. 이런 물통은 뭐 먹이장에 설치도 가능하겠고 원하는 곳에 만들 수 있습니다만 만들기가 아주 번거롭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네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